우리 인생의 숙제 그리고 홀로 서기 프로젝트의 주제로 감동을 이야기해 줄 분입니다. 김옥수님, 여러분 심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신천하는 대경상로 천봉사단 부단장 김옥수.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시점에 음악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기에 곧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왠지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교사의 길을 계속 걷고 싶었던 저는 명예퇴직을 하고 교원 연수 때 소개받았던 대경상록자원봉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퇴직 공무원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카데미 과정에서 자원봉사 활동 방법을 공부했고 음악 재능을 인정받아 색소폰, 클라리넷 등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운 결과 연주단의 연습 보조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함께 연주 봉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봉사 현장에서도 제가 필요한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과 미술이 필요한 곳을 찾다가 가장 필요하지만 찾아가는 사람이 드문 독거노인 보호센터하고 어르신 기업학교 그리고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몸과 마음이 불안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로 말기를 우울하게 보내신 분들께 음악과 그림 치료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 잘 듣는 학생들만 가르치던 저가 말 안 듣는 어르신 학생들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난 그림 못 그려. 소싯적에 난 피리도 한 번 안 물어봤어.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마음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색연필을 지어드리고 손을 맞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어릴 적 살던 집의 마당에는 어떤 꽃이 피었으며 그것을 한번 그려보자고 합니다. 옛날 해수욕장은 어땠는지, 학교 운동장에서 뭘 하며 놀았는지,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도화지의 어린 시절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묵뚝뚝하던 표정을 하신 그런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소싯적에 즐겨 들었을 법한 음악을 배경으로 영상 감상 시간도 가집니다. 어르신들의 모습에 지나온 아름다운 시절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 마음이 통했을까요? 꼭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린 거요. 어때요? 잘 그렸대 하고 그림 자랑도 하십니다. 단색으로만 그림을 그리시던 분이 여러 가지 색깔을 도화지에 물들여 놓으십니다. 이제 제가 피아노를 치면 손뼉을 치면서 노래도 부르십니다. 점점 깨어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사명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직 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제작합니다.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료 개발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제작한 학습 안으로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어르신들의 홀로서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의 꿈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날 그날까지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